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교도소에 왔습니다. 교도소 하면은 여러분 영화에서 쇼생크 탈출이니 또는 빠삐용 해가지고 고통스럽고 막 지겨운 장면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는 소망을 준다고요? 예. 여주에 있는 소망 교도소로 왔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힘을 합쳐서 만든 네. 그런 교도소이고 예, 예.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런 예. 민영 교도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소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도 좀 추워지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찾아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뭐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12월 1일이 되면 네네. 이제 개소한 지 3주년이 됩니다. 네. 개소 3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지만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2002년 아가페재단 설립으로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2008년에 들어서야 공사에 들어갔고, 많은 이의 도움으로 2010년 아시아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비로소 문을 열었다.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이곳.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야 하는 삶의 터전인 만큼 최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하되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게 지었다. 넓은 창문은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했고 문 달린 화장실과 샤워실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 이제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뭐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 반장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늘 반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드시나요? 네, 저희 대원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반찬 만들고 저희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같이 만드시는 거죠? 예, 같이 네. 하고 오늘 있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돼요? 오늘 메뉴는 저기 삼치튀김하고요, 그리고 부추무침하고, 그리고 배추김치 나요. 아, 그렇구나. 맛있게 잘 하세요? 예, 맛있습니다. 저희들 실력들이 다들 좋아서요. 네, 반장님이나 이 준비하시는 봉사원들이 원래 사회에서 요리를 하셨던 분이신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또 오셔갖고 여기서 또 배우시는구나. 아, 요리를 배우겠구나. 그러니까 요리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자격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실력은 좋습니다. 다들 이거 만족해 하세요, 근데 식사에 대해서. 예,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은 이곳의 수용자들이다. 이렇게 동료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교도소에선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무엇보다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식대를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수용자는 보다 더 다양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거의 다 드셨네요. 네. 똑같이 배분을 해주니까 네네. 먹고 싶은 거는 먹고.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생선 이렇게 덜어주시잖아요. 네. 구경 같은 경우에는 네. 약자랑 뭐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뭐 들먹고 늘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게 없잖아요. 철창 배식구를 통해 식판을 건네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 징벌과 격리가 아닌 교화를 중요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름 그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범죄자를 갱생시키겠다는 목표로 설립.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부터 신앙 프로그램까지 열린 마음으로 수용자를 대함으로써 그들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직업 훈련과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상처가 해결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된다. 그러면서 이들에겐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는 찾아온다. 수용자들이 들어올 때 1단계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을 소망 변화로의 첫걸음 이렇게 붙였고요. 2단계가 집중 인성 교육 과정입니다. 그 인성 교육 과정에 기초 인성과 집중 인성이 포함되어 있고 3단계가
이제 다양한 직업훈련, 교도 작업과 같은 수용 생활이고요. 4단계가 이제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하는 출소전 교육과정, 마지막 5단계가 사후관리, 이렇게 전체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희 소망교도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영화 하모니의 감동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수용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실력을 겸비한 전공자 출신의 지휘자와 반주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나날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교도관과 수용자가 어우러져 함께 노래하는 풍경.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화음으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노래 잘하신지 몰랐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 합창단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소망교도소가 개소된 지 이제 3년째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망교도소가 그동안 1년이 되기까지 합창단이 없었습니다. 예. 개소 1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 수용자 합창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네.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또 합창단이 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우리 형제들의 그 마음도 열려지고 예. 또 좋은 반응도 있고 예. 또 연습 처음에는 그 악보를 잘 볼 줄 몰랐다가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악보도 볼 줄 알게 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회 적응 훈련도 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발표에도 큰 발표도 하셨고요. 그 연습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지휘자님의 실력도 보통 아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안에도 뛰어난 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외부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 12월 달에 법무연수원에서 처음으로 외부 공연을 가졌었고요. 네. 올 6월 21일 날 명성교회에서 초청연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4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세진음악회에서 연주회를 가졌었습니다. 네. 여기서 저 혹시 어느 분이 노래 제일 잘하시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다 잘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 그래도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누가 제일 잘할까? 지휘자의 권한이니까. 그러게 좀. 말이에요.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윤 형제께서 예. 좀 찬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예. 한번 나. 그대로 오세요. 그럼 정말 이 잘하시는 분으로 네. 소개를 하셨는데. 아유. 윤 선생님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원래 노래 하셨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예, 설마. 악보는 보실 수 예. 있을까요? 예, 조금 알았는데 어쨌든 네. 그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형제들이 네네. 처음부터 악보를 보거나 뭐 이런 어떤 능력들이 없는 형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셨구나. 우리 지휘자님이나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저 진실수 담당님이나 이런 예. 분들이 예. 헌신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네. 그 소리들이 전혀 안 맞는 깡통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정말로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천지 창조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시나 네. 그 정도구나. 자, 네, 정말 우리, 뭐 그런 네.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음인데요. 한번 좀 예. 죄송스럽지만 예, 예. 노래 실력을 여기서 한번 좀 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예,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맙습니다. 들어오셔서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 타 교도소에서 볼 수 없는 얼굴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 교도관들과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느꼈을 거고요. 그런 데에는 어떤 감동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받은 감동 또는 교도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그들이 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들이 그 감동에 익숙해지고 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감동입니다. 오늘은 수용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다. 특별히 이 시간은 신앙에 대해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말씀으로 깨지고 또 새로워지고 얼굴이 이제 많이 기뻐지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뭐 상당히 뭐 얼굴들이 어둡고 그냥 좀 그랬죠. 또 어떤 마음에 이제 상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니까.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자원봉사자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 방황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큰 용기를 얻고 있다는 수용자. 사실 복이라는 복음이라는 게 선뜻 받아들이긴 그랬었는데 네. 알면 알수록 마음의 평안도 느끼게 되고 기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예, 필수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형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서로에게 정말 은혜가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종교를 강요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섬김 그 자체를 통해 이들 마음속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립된다. 전혀 신앙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초인성 교육 과정을 마치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거 막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네요. 직업 교육이 실시되는 곳. 컴퓨터들이 즐비한데. 여기 지금 컴퓨터를 다 보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6개월 과정으로 네. 지금 이번이 그 4회째 그 이제 우리 산업 실습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예, 예. 6개월 과정으로 운수온돌 배관 시공 요거를 예. 이제 자격증 시험이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지금 그럼 혹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1회, 2회, 3회 때는 이제 자격증을 전원이 다 합격을 했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기, 2기, 3기 때 여기서 교육생으로 훈련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4기 때 이제 조교로 지금. 아, 조교로 아, 이제 진짜 도와주시는군요. 예. 노하우를 이제 전수하시겠구나. 선배로서 이제. 아, 예.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 금속공예도 있고요. 네. 또 목공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아 여기는 금속공예와 목공예를 같이 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매장이에요.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그러니까 국내 그 국내에서 금속공예 목공예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여기 근데 어떻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인연이 돼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이제 이런 장소가 있는데 기술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겠냐라고 아, 연락이 와서. 아까 그 전시된 거 보면 굉장히 작품 수준이 높은 네,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지금 그 디자인도 직접 할 수 있고 네. 이제 생산도 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배워서 차릴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교육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 봉사하시면서 보람도 크시겠어요? 네, 마지막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그리고 저희도 또 시너지 효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야외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공용 텃밭. 수용자들은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자연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이뤄진다. 네, 저희가 예, 예. 그 소망의 어떤 큰 트렌드가 네네. 사실 인성교육이거든요. 예, 인성교육인데 이 흙을 만지면서 사람들이 예. 수용자 신분이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흙에서 배우는 어떤 그 부드러움, 접촉, 감촉이라든지 이런 거 만지면서 예. 마음의 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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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 작물이 있는데 저쪽부터 뭐 어떤 예. 걸 지금 심고 심어 있나요? 어떤 예. 게? 저쪽 좌측으로부터 저기 네네. 저 돌상가 있습니다. 네네. 돌상가 다음에 그 대추 토마토라고. 어 대추 토마토. 또 파프리카. 파프리카. 예예. 예. 그리고 그 옆으로는 김장배추와 예. 김장무가 심어 있습니다. 예예. 그 옆으로는 또 고추하고 깻잎. 고추하고 예. 깻잎 있네요. 깻잎. 아, 요거는 이제 배추고, 예. 요거는 김장무네요. 김장무.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경작하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아, 좋죠, 뭐. 예, 매일 나와서 매일 좀 보시나요? 나와서 공기도 쐬고 그래. 공기도 쐬고, 운동도 하시고. 예.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들도 한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비록 창살에 갇힌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였던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곳에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범죄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거든요. 범죄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사회에서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사회에서 나를 냉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관찰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살펴보고 있다. 당신들이 앞으로 출소했어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계신 수용자들이 스스로 용기를 얻어서 아 나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용자들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 소망교도소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 각자 저마다 받은 사명으로 이곳에 왔지만 담장 안에 갇힌 수용자들처럼 교도관들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수용자들의 변화로 기쁨을 맛보는 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 또한 감수해야 하는데. 수용자들이 조금씩, 수용자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힘이 돼요. 굉장히 힘이 되고 그게 그 수용자들이 출소해서든 또는 여기 있는 동안에든 편지를 쓴다든지 저에게 직접 과장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거기서 굉장히 기쁨이 있고 어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있다면 아까 우리 조평구 주임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가족과 떨어져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번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애가 간혹 저를 못 알아볼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는 야 정말 이 안에 있는 수용자 가정 회복시켜도 우리 가정 깨지겠다 하는 생각도 한 번씩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이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용자를 통해 가시화될 때 그럴 때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악기 소리의 향연. 삭막한 교도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은은하게 들린다. 누군가에겐 불협화음이고 소음이겠지만 이들은 남모를 애절한 소망을 담아 저마다 열심히 연습에 임한다. 예, 소망 오케스트라 악장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악장님과 너무 부담스럽죠? 예, 혹시 바이올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연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직 처음이라서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하는데. 예. 네, 아니 뭐 악장님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신데요. 얼마나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제 한 1년 다 돼가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잠깐 한씩 하는 거라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깥에서는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거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밖에서는 이렇게 바이올린 만져본 적이 없죠. 아, 네. 바깥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음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찬양을 연주를 하면 네. 참 제가 부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좀 뿌듯하고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소리가 아주 좋아요. 특별히 이 바이올린 여러 악기 중에 바이올린을 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공연을 많이 봤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의 이제 소리를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애기들이 있는데 이제 애기들이 아주 커서 이제 제가 혹시 같이 이렇게 또 배워서 연주도 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 그래요? 네. 애들이 우리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이제 아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게 교감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5살하고 3살하고 이렇게 두 명 있어요. 아. 그럼 뭐 작은 애는 몰라도 큰 애는 바이올린 연습할 수 있겠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집에 이제 연락을 해서 예. 바이올린 좀 배우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얘기했는데 네. 아직 이제. 아직 5살은 어리다고 한 7살쯤 돼서 생각하자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 네. 언젠가 이 아빠와 아들 딸. 아 딸입니다 딸. 아들과 아, 저 아빠와 딸의 그 이중주를 한번 그 연주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연습 계속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갇힌 자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을까. 소망교도소 사람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즘 교회마다 분립 개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분립 교회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샘물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3회 때, 나후 23회 때 분립 개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그 모범 사례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바로 이 운동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분당 샘물교회를 나와 여러 번 개척을 하시고 현재는 은혜 샘물교회와 판교 샘물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은조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지금 목사님께서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이제 분가한 게 다섯 번, 그리고 90년도죠. 서울 영동교회에서부터 치면 12번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분가를 하는 것, 교회 분가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보통 이렇게 뭐 부부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송하는 방식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직접 나서서 이제 개척을 주도한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그때는 한영교회, 지금은 빛소금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를 처음 분립할 때 그무렵만 해도 저도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때 서울 영동교회는 작년 출석이 1,000명 채 되기 전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때 평당 3천만 원 했습니다. 지금은 8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어디 강남이? 논현동이요.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비싼데 땅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교회가 위축이 되지 않겠나. 할 수만 있으면 땅을 좀 더 사서 교회를 조금 더 크게 짓고 조금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데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로서는 제 의지나 소명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셨네요. 그래서 분립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손봉호 장로님이 뭐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서 그때 이제 장로로 같이 계시면서 그분이 서울 영동교회 설립자였고 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그때 쭉 하고 계시던 분인데 그런 그 이 분립 개척 교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뭐 서울 영동 교회로부터 지금 이제 23년 지났는데 교회가 12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직접 나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뭐 그렇게 개척 의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서울 영동 교회에서 한 41년 있다가 은퇴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98년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제가 개척을 나가도록 제 생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아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을 하셔서 그래서 98년도에 부목사를 분당 쪽으로 내려보내려고 준비를 하던 것을 취소하고 제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샘물교를 시작할 때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6년하고 1년 연구년 가지면서 신임을 받으면 한 번만 더 하고 물러난다. 그게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와 있는 목사님도 그 정관에 의해서 초빙을 받고 와 계시고 그래서 뭐 떠날 때는 뭐 준비된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후의 일을 인도하실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학교 운동하고 연계해서 제가 그 다음 사역을 하도록 이것도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뭐 감사할 뿐입니다. 30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셨는데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목사님 평생에 아마 먹어야 될 욕을 다 먹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가 먹어야 될 욕을 샘물교회 목사님께서 다 대신 먹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그 거기서는 뭐 일부 어떤 일리 있는 견해도 있지만 그 많은 비판들 속에 목사님 좀 억울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지난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염려를 하게 만든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뭐 저희들 의도도 아니었고 사고였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사건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죄송하기 그지없고 그러나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제일 욕을 많이 먹었던 대목이
정부가 위험하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갔다. 이게 뭐 엄청 욕을 많이 먹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압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 말을 하신 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언론 책임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언론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그렇게 엄청난 반향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먹어야 될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 일주일 하나님 앞에 계속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욕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한 하루 이틀 지난 후 새벽인데, 그날 새벽에도 제가 뭐 욕 먹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사람 죽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 힘든 게 이 온 세상이 달기 들어서 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날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아,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지금 이 욕을 먹을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아프간 피납 사건에 제 개인으로서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냅 사진 같은 장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있는데 내가 팔짱을 끼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뭐 수십 년 됐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석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면을 이 눈을 감고 있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제가 땅바닥에 미끄러져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뭔고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가 한국 교회 자식이고 내가 한국 교회 일부인데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나는 아닙니다. 아, 그걸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너무도 분명한, 뭐 하나님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그 장면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그날 아마 제 생애에 참 잊을 수 없는 한 30분 정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딱 일어섰는데 놀라운 마음속에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당이 안 되고, 또 하나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괴로움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또 순교를 해야 된다면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건 뭐 내가 걱정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안 되겠나, 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저한테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났는데, 남자 7명이 죽어야 일이 끝날 것 같다, 그게 그분들이 매일 아침 저한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할까, 여유라고 할까,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밥이 먹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상태에서 종식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더 먼저 풀려나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 늘 부족하지만은, 뭐 누가 나를 보고 한국교회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한국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그 아주 큰 깨달음을 가지고 묵묵히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목사님,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목사님으로 그때 생활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 전에 그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를 다 합해서 제가 첫 크리스찬입니다. 형님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다가 형님은 서울로 대학 간다고 떠나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다시 훗날 또 이제 돌아와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안 전체에서 제가 먼저 세례받고 제가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놀러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주일 낮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놀러 다니던 교회하고 다른 겁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단 말 들어도 그게 동화 속의 얘기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게 주일 학교에서 듣던 것하고 주일 낮 예배에 딱 앉아서 듣는데 이건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신앙적인 질문과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일기를 제가 1학년 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낚싯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중1 때부터 하면서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고3 때 작지만 제게 처음으로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신학대학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제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불과 13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이런 이름이 된 것은 전적으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교회 목회자 된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 우리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또 직급이 사장, 부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그게 쌓여갈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아마 10년은 너무 짧을 것 같고 한 20년, 30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무슨 놀라운 부흥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 매일의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이웃들 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성남시 태평동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노숙자나 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서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밥 먹이는 일을 해보는데 지금 매일 하루에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 6시 반부터 와서 밥을 먹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이 너무 큽니다. 원래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했던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기독교연합회하고 제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밥 한 그릇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 대접을 받고 가는 그래서 거기 오면 좀 이 자존감이 좀 이래 느껴지는 그걸 위해서 우리 팀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좀 자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작습니다. 노숙자 방 하나 해봐야 두세 명밖에 못 잡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을 만드는데 작지만 그런 섬김을 꾸준히 이어가고 그게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이어져 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 화려한 성장이 아니라 내실 있고 그리고 또 노숙자와 함께하는 알찬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분립을 통해서 정말 꽃씨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야기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디 있나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1, 2, 3차 다 후원해주고 없어졌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힘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땅에 세계 교회가 성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샘물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봤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크냐 작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냐 안 닮았냐가 위대한 교회의 잣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박은주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샘물교회 그 샘물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 같은 것 같아요. 마중물과 같은 역할, 샘물과 같은 역할.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영적 감기 들린 사람들이 샘물 마시고.